안녕하세요. 인천에 사는 무속인 임명자입니다. 별명은 임대감이에요. 많이 봐주세요.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토끼띠는 나이 먹은 사람이나 안 먹은 사람이나 작년에는 좀 힘들었지만 올해 초반에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. 중반에는 조금 낫다 그러는데 언제든지 토끼띠는 천액이 끼기 때문에 풍파풍진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노력에 달렸어요. 그래서 하반기는 힘들었어도 중반기는 괜찮을 거예요. 뭐 재물운이나? 재물은 내가 운이 따라도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.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에서 뭐 떨어지길 바라면 떨어지나 노력 끝에 오는 거예요. 뭐든지 다. 토끼띠가 50 넘은 사람이 건강이 좀 별로 좀 안 좋을 거예요. 내 몸에 질병이 좀 오고 몸이 좀 많이 좀 아플 거라고. 간 경화 같은 거. 50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올해 사고수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나 사고수 조심하고 친구 좀 조심하고 사업은 후반에는 좀 괜찮은데 인간을 너무 믿어. 토끼띠가 인간을 너무 믿고 내 가정보다 남을 너무 좋아하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니까 조심해라 그래. 사업은 크게 늙히지 않는 게 좋겠어. 예를 들어 요만하게 하던 거를 크게 하지 말고 올 지나면 좀 괜찮을 거야. 경자년 지나면 좀 괜찮은데 후반에는 조금 낮지고 낮다 그래서 막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업이 금방 번창되는 건 아니잖아. 내가 노력을 하고 얼마만큼 힘을 들고 사람들한테 신용을 얻어야지 되는 거지. 토끼띠가 좀 간사하지. 근데 토끼띠는 항상 구설은 따르니까 구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. 이 평생에 토끼띠가 됐든 호랑이띠가 됐든 뭐가 됐든 평생에 세 번 있어. 이걸 잘 활용해야 내가 커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대운이라는 거야. 그게 평생에 그거 지나면 힘들어요. 근데 이 무속인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야. 원래 토끼띠가 애기 많아서 구설 많고 인덕이 없어요. 몸이 많이 아프고 그렇대서 죽을 병 걸리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고칠 건 고치고 무당에 고칠 건 고치고 내가 노력해서 고칠 건 주의할 건 주의해야지. 그러면 토끼띠 분들이 하반기는 썩 좋지가 않네요.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지금 지금 4월이잖아. 4월인데 5월 6월 7, 8월 가면 조금 나을 거야. 이동수가 조금 있지.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직장에서 옮겨간다든가 사업자리에서 이사를 간다든가 집을 이사한다든가 그런 거 가지고 이동수라고 그랬죠. 나이별로 중반 사람이 지금 50 넘은 사람 그 사람들이 좀 힘든데 그런 거는 풀 수 있어요. 꼭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사업하는데 뭐가 좀 안 되잖아. 안 되고 그러면 그거는 좀 되게끔 풀어줄 수가 있어요. 기도로 돼야 해서 또 풀어줄 수가 있고 꼭 구태해야 될 사람은 구태해야 되지만 안 해도 될 사람은 그렇게 해서 풀어줘도 돼요. 부적이 제일 빠르지. 빠르기는. 그럼 그러한 분들이 어디를 찾아와야 돼요? 인천의 무속인 임대감한테 찾아오세요.